아니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애들 역할극 할때 쓰시라고. 태도가 180도 다르고 이런 소품을 주면 역할극 할 때 애들이 큰 거 달라져. 익명성이 되잖아. 요즘 애들은 요즘 애들이 참 싫어하는 수업이 지읒지읒 수업이에요. 지읒지읒 한 수업이 애들이 제일 싫어해요. 뭘까요? 맞추시면 지읒지읒 한 수업을 가장 싫어해요. 좀 힌트. 지읒지읒 총 수업이 제일 싫어해요. 진지총! 반반의 차이인데 그러면 이럴 이럴 때 상품을 주는 훌륭한 방법은 둘 다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스타. 이걸 끼고 진지초도. 그거는 어쨌든 근데 그게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저 좀 오늘 좀 웃기는 얘기도 좀 할게요. 예. 애들이 그 잠자는 수업을 아침에 와서 시간표 보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인데 저는 그걸 교직 마지막 회에 알았어. 아이들이 아예 입을 통해서 들었어. 야 너는 어떤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또 궁금해. 그럼 어떤 수업을 골라서 자? 진입중? 애들이 본인도 모르게 툭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근데 문제는 뭐냐. 교사는 거의 다 진지해. MBTI를 보면 I가 많아, E가 많아, I가 압도적으로 많아, 진지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컨셉이 있는 상품들이 이게 다 이거 뭐 예약만 컨셉이죠. 이거 와. 상품 못 드려 이거. 근데 이거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알죠? 이거 구입 못 하면 돼. 이거 아마존.com에서 구입한 거예요. 아마존. 아마존 좀 들어보세요. 아 근데 얘 이거 필요 없어. 우리 휴대폰에 음성 변조 기능 공짜 무지무지 많아. 근데 애들이 이 음성 변조 기능에 엄청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밑에 유튜브 그 주소도 있죠. 그 유튜브에 제가 그냥 때려 맞추는 거야. 그냥 자 유튜브에 송 선생이 영상을 몇 개쯤 올렸을까요? 찍으세요. 찍으세요. 100개. 100개 또. 150개. 한 번만 더. 200개. 200개. 6,900개를 올렸어요. 근데 그런데 조회수가 안 나와. 왜? 방금 됐잖아. 진지해서.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진지하니까. 그래도 오늘도 나는 녹화해서 올린다 이거야. 왜? 어느 코에 걸려도 선생님, 근데 어느 코에 선생님들이 실제로 걸리더라고. 제가 낯선님도 강릭을 이렇게 영상을 올려놨더니 그것도 자르지도 않고 요즘 애들은 1분 넘어가면 안 보거든요. 근데 전 통째로 50분짜리로 올리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 근데 어느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상담을 요청하는데 자기가 생활지도에 대한 개념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완전히 떼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아, 이 헛수고는 없구나.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찍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르는 거야. 이게 세상 일을 정말 모르는 거야.